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참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거라면, 내가 실수한 거라면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의 행동과 전혀 상관없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나의 삶에 괴로움과 답답함과 그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하십니까? 최근에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거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19의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미국 LA 한인타운에 있는 그냥 한인들, 동양인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밖에 나갈 수도 없으니 그냥 우연히 밖에 나왔는데 지나가는 동양인이 보이고 중국에서 이것이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인들을요. 이 사람들의 사진이 뉴스에 탁 올라왔는데 아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막 볼, 눈다 멍들어서 이렇게 부어 있고 이 사람들은 도무지 왜 내가 폭행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두들겨 맞고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말을 영어로 써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죠, 길에서. 그렇게 시위를 하지만 이들이 갖는 두려움, 억울함, 답답함, 이것들이 과연 해결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억울함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답답함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기려고 애쓰십니까? 새벽기도 나오신 정도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목사님, 저는 기도로서 이것을 이깁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것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두려움과 억울함과 답답함으로 내 인생에 여전히 남아 있다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의 시, 이 시에 보면 다윗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다윗이 십황무지라는 곳에까지 도망을 간 거죠. 그 십황무지에 도망을 가서 거기에 숨어 있는데 그 십황무지에 살아가던 사람들, 그 주민들이 다윗이 오자마자 사울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쫓고 있는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와서 숨어 있습니다. 빨리 잡아가십시오. 사실 다윗은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왜 이해가 안 갔는 줄 아세요? 그 십황무지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기가 아무런 연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실수한 적도 없었고, 그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 십황무지에 살던 그 백성들도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과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했던, 그들에게 구원을 줬던,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의 이 어려움을 돌봐주지는 못할망정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였고 사울은 곧장 다윗을 잡으러 찾아오죠. 다윗이 또다시 십황무지에서 도망 나가서 다른 곳을 전전하면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께 이들을 고발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4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속에 여러분 감정의 공격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십황무지의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했고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면 너무 어이없었고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감정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감정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으면 하나님 주의 힘으로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저는 진짜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저를 좀 변호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좀 사람들에게 변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답답함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변호를 요청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내 기도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내 입의 말에 귀 좀 기울여 주세요. 내 입의 말에 귀 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낯선 자들이 내 동료도 아니고 나를 잘 아는 자도 아니고 내가 뭐 그들에게 뭐 괴롭혔던 자들도 아니고 나를 알지도 못하는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첫 번째 어이없었어요. 왜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마치 그 LA 한인타운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그 미국 사람들에게 그냥 무차별 폭행을 당했던 사람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억울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이 억울함을 토로함을 받는 하나님조차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이 상황, 결국 사람들에게도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께도 배신감을 느끼는 이 상황, 이 상황을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겪어봤고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제가 시편을 계속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이 다윗의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이 다윗은요, 투덜이의 대명사였어요. 아이 하나님 앞에 시를 쓰고 노래를 하면서도요, 이 전반부는요 맨날 투덜투덜거렸어요. 근데 그 투덜거림이 사실 다 이해가 되는 투덜거림이죠. 하지만요 여러분,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항상 투덜거렸지만 그의 투덜거림의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으면서 했던 행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시니이다.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래요. 아이 말이 안 맞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준다면서요.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한다면서요. 그래요. 다윗의 지금 상황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선포하는 줄 아세요? 주님,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주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을 때 그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했다고요? 선포한 거예요.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이야기한 거지만요, 자기 자신에게도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아, 네가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감정이 힘들어서 여기저기 가서 그렇게 막 넘어져서 울고 있는다고 이 일 해결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고백하고 투덜거린다고 이 일 해결되지 않는다. 네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이 일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선포로 말미암아 네가 사람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서 이 일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께 가야지만 이 일이 해결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분이시다. 두 번째 다윗이 했던 행동은요, 미리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이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낙헌제는요, 감사하고 기쁠 때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십 황무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고발했고 그는 쫓겨가는 상황이었어요. 일이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원래 낙헌제는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미리 아직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미리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어떤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다윗이 이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다고요?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쪽으로 몰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나와서 뭐 했습니까? 미리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 일이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겠나이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요. 새벽기도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마음을 드셨을 때는 여전히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첫 번째 했던 것은 투덜거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 해결하시리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이겨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예찬이가 잠에서 탁 깨고, 제 아들이에요, 8살 된, 잠에서 깨고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빠, 예찬아 왔어? 근데 이상해, 그러더라고요.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냥 알 수 없는 짜증이 자꾸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잖아요, 네 이놈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예찬아 무슨 일이 있었니? 하니까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짜증이 난대요. 그래 예찬아 괜찮아? 그러고 한번 꼭 안아주고, 지금 뭐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아침에요, 예찬이와 앉아서 한참 동안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아빠에게 와서 짜증이 난다고 고백을 하고 아빠와 함께 그림 그리기를 막 하는 이 사이에 예찬이의 짜증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짜증이 났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엄청 행복하게 아침을 시작했던 그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속에 억울한 감정이 들고 답답하고 힘들 때 뭐 하시면 돼요? 아빠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너무 짜증이 나요, 억울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럼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 아들을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해답도 안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빠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그 아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아빠와 함께 그 시간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어려운 감정과 모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 가는 것이 1번, 그리고 그분에게 솔직하게 아뢰며 투덜거리는 것이 2번,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이 모든 것의 구원자이십니까?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게 3번, 그리고 그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게 4번. 이 삶을 통해, 이 기도를 통해, 이 행동을 통해 여러분께서 모든 어려움과 억울함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짜증나고 억울하고 답답한 삶이 너무 많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나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해결사 되시는 주님께 미리 감사하는 믿음, 그것을 우리의 삶에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신앙 강좌와 온라인 다락방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과 신앙 생활이 이 강좌와 다락방을 통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